가는 인생살이 속설도 많지만 아련히 떠오르네 어머니의 시팔도 자 조심해라 밥 먹어라 그 말씀이 그리워 오늘도 들려오네 어머니의 목소리 흘러 흘러 흘러가버린 세월이 아쉬워 사는 것이 힘들다며 킹얼 대신 멜로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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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이 나라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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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이 나라라 어머님이 부르신 정든 그 노래 내 사랑 트로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요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 다 세우셨어요? 아직도 못 세우신 분들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새해 계획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화요일 저녁 7시 20분에는 웰빙 노래의 세상을 꼭 시청한다. 두 번째, 올해가 가기 전에 웰빙 노래 세상 아마추어 노래자랑에 꼭 한번 도전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 모두를 향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무대 열어주실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천사 같은 아내의 주인공 윤천금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합니다. 잠든 아내 바라보면서 잠든 안에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윤천금 씨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이번 순서는요, 새해에도 역시 웰빙 바이러스를 이곳저곳에 뿌리고 다니는 분입니다. 임양랑의 노래 교실! 네, 안녕하세요. 임양랑입니다. 네. 아, 제가 그 저번 주에 한복을 입고 왔더니 예, 굉장히 밖에 나갔더니 그 이쁘게 나왔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진짜 이쁘게 나왔나요? 네. 네. 자, 오늘 그 부를 노래는요, 여러분들 그 예, 집에서 이게 그 밧줄은 밧줄인데 그냥 밧줄이 아니고요, 사랑의 밧줄이거든요. 아, 김용님 씨의 사랑의 밧줄을 가르쳐 줄 건데 이 밧줄을 잘 묶으셔야 돼요. 예, 부드럽게 잘 묶으셔야지 너무 꽝꽝 묶으시면 예, 굉장히 기분이 예, 좀 묘해지죠. 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나갈게요. 같이 준비! 헤이! 자, 제가 밧줄을 묶어 볼게요. 준비, 둘, 셋! 하나, 둘, 셋! 착! 준비, 둘, 셋! 둘, 둘, 셋! 준비!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준비 하나 둘 셋.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나를 어떡하라고. 네. 이게 저번 주에 부른 우리 그 마이웨이보다는 굉장히 쉽죠? 예. 네, 그래서인지 소리가 굉장히 활기차게 잘 납니다. 근데 저 아까 보니까 밧줄로 묶는데 무슨 왼수였나 봐요. 밧줄로 부드럽게 묶으랬잖아요. 예. 네. 사랑의 밧줄로 시작. 사랑의 밧줄로. 그러니까 사랑의 밧줄로 당겨서 시작. 묶어보세요. 꽁꽁 시작. 꽁꽁 묶어라. 네,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꽁꽁 묶어. 그렇게 묶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조금은 부드러운 땡김은 있지만 부드럽게. 자, 꽁꽁 묶어라 시작. 꽁꽁 묶어라. 네, 잘 안 되면 저처럼 이 코를 좀 주름살을 좀 넣으세요. 해봐 시작. 꽁꽁 묶어라. 네, 다시 한번. 사랑의 밧줄로 고주름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내 사랑이 할 때는 생소리를 내는 것보다 약간 가음을 내주는 게 더 소리가 좋아요. 내 사랑이 시작.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아이 잘해요. 당신 없는 세상은 시작. 당신 없는 세상은 이상하죠? 당신 없는 세상은 시작. 당신 없는 세상은. 자, 그건 제가 얘기했죠. 제 몸을 보시면 압니다. 봐. 당신 없는 세상은. 내 몸을 이렇게 써줘 봐요. 시작. 당신 없는 세상은. 그게 잘 안 되면 이 노래가 굉장히 리듬을 타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러도 되고 좀 신이 나면 예, 어디서 부를 땐 좀 흥겹게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당신 없는 세상은 이렇게 해도 돼. 자, 시작. 당신 없는 세상은. 아주 흥이 났습니다. 내 몸을 써서 좀 흥겹게 만들어줘라.
단 하나로도 시작. 단 하나로도 시작. 단 하나로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네. 시작.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네. 자, 바보같이 떠나는지 시작. 바보같이 떠난다니. 아유, 잘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바보같이 떠난다니. 아유, 가르칠 게 없어. 나는 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굉장히 귀엽죠. 나는 나는 시작. 나는 나는 내밀면 어떻게 되냐. 나는 나는 아니죠. 땡겨. 나는 나는 오케이 시작. 나는 나는 어떡하라고. 시작. 어떡하라고. 묶으세요 이제 시작.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네, 저기 그러다가 남편 돌아가셔요. 아니 어떻게 다시 한번 묶어보자. 시작. 밧줄로 꽁꽁. 큰일 나 그러시면. 부드럽게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박수. 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네, 불러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셋 넷. 사랑의 밧줄 꽁꽁 묶어라.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어깨춤. 당신 없는 세상은 하나라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난 나는 어떡하라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박수. 네, 고맙습니다. 아, 이 노래는 부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따라 부를 수 있게 얼마큼 잘 배웠는지. 자, 이 노래 부르실 분 사랑해 봤죠?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어디서 온 누구 자기 소개해 주세요. 경포서 온 김경자입니다. 네, 떨리세요 지금? 네. 아유, 떨리는데도 근데 왜 나오셨어요 떨리는데? 자신감을 좀 키워보려고. 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좋습니다. 노래는 저희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부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예, 왜냐면 나와서 부르면 배우나 만하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용기의 박수 다시 한번 주세요. 예, 사랑의 밧줄 다 같이 가겠습니다. 준비. 사랑의 밧줄로 하이 둘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그쵸? 준비 둘 셋 헤이. 당신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네. 다 같이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어떡하라고. 잘 먹어요. 당신 없는 세상은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나
나를 두고 떠난다니 나를 두고 떠난다니 한 번 더 나를 두고 떠난다니 정말 정말 믿을 수 없어 바질러 뽕 같이 해 바질러 뽕뽕 바질러 뽕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은 사랑의 밧줄을 배워봤는데요. 이 가사처럼 사랑도 행운도 건강도 꼭꼭 묶어서 어디 못 날아가게 하시자고요. 여러분 아셨죠? 예,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인 아마추어들의 노래 자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선을 거쳐서 세 명의 후보가 주 장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텐데요. 이분들의 노래를 듣기 전에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연예협회 김영일 강릉지부장님 모셨습니다. 강릉문화방송 김창열 보도제작국장님 모셨습니다. 반주는 우리에게 맡겨라 멋진 세션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키보드 김경 씨. 예!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난 야. 색소폰의 이상수 씨. 우후! 폭션의 박재만 씨.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멋진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의 도시 생활을 즐기시다가 자연을 찾아 시골로 들어가셨는데요. 요즘에는 전원 생활에 푹 빠져 사신다고 하거든요. 진부에서 오신 권정자 씨, 어서 나와주세요. 당신은 깊은 점을 남겨놓은
김경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쩜 이렇게 깜찍하게 춤을 잘 추세요. 세월이 어머나 귀여우셔라. 자 지금 예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예 최우수상 예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벌써 노래 한 곡 하시고 상까지 받으셨어요. 예 가장 친한 친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분이시구나. 예 권정자 예 저 얼굴 가리고 있는 분들도 친구분들인가요? 네. 네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머나 쑥스러워서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예 너무하십니다. 예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전에 강릉에 네.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부로 이사 갔어요. 그랬어요. 근데 강릉에 있는 친구들이 네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라 그래갖고 네. 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진부에 계셔서. 네. 그러다가 예신 보셔서 학교 가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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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나 되셨어요? 진부로 이사 가신지는? 2년 됐어요. 2년 사보라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예. 아파트에서 살다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베란다에서 네. 그렇지 않으면 식당에서 후황 켜놓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우리 앞마당이 자그마한 앞마당이 있어서 야채도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직접 이렇게 예. 키워서 예. 이렇게 쌈으로 싸 먹고 그리고 뭐지 지금은 예. 고구마, 감자, 감자. 거기 그 장작에다가 저희 예. 그 장작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너무 너무 맛있어. 세상에. 거기에다가 또 삼겹살 먹어 봐. 거기다 김장 김치 올려서 먹어 봐. 아우. 김장 김치요. 예. 저희 땅에다 묻었는데. 어머 그 집이 어디야? 가실 때 저 담당 네. 작가한테 주소 예. 좀 알려주세요. 주소 다 적어 놓고 할게요. 그래요. 한번 오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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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여기 예. 계시는 분들 다 오셔도 좋습니다. 다 가시게요, 여러분. 예. 지금 그러면 웰빙 노래시상 식구들을 다 초대하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여름에 저희가 대신에 네? 여름에 오세요. 겨울은 성막해. 난 겨울은 너무너무 쓸쓸해. 어머. 그래요? 풍성한 여름에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쉬었다가요. 여름에 같이 가시게요, 여러분.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권정자 씨. 예. 예, 예, 예. 아유, 말씀도 참 예쁘게 잘하시죠? 예, 조근조근해 말씀하시는데 노래하실 때는 또 깜찍한 율동까지 어우, 너무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두 번째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아주 목소리가 감미롭더라고요.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라고 합니다. 김효준 씨, 어서 나오세요. 지켜본 적이 있죠. 그렇게 울다가
커서 그 사람과 이별하게 되길 기도하면서 안 되나요 그대 이별하면 이제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 생각해보면 벌써 그대 때문에 아픈 나를 만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보면 너무 아픈 가슴 다 쓰러져만 가는데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김효준 씨. 감사합니다. 야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아들이 앞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훈훈하게 봐주시고 어쩜 이렇게 눈빛들이 따스합니까, 여러분들? 예. 자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어떠셨어요? 긴장 많이 하셨나요? 네 많이 떨리긴 했는데요. 예. 그 어머님이랑 할머님들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잠깐만 여기서는 할머니는 안 계세요. 할머니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네. 나머지 전부 다 어머님 같은 그렇죠 다 이모분들 예 그렇죠 네 그럼요 지금 벌써 지금 삐치셨어 누가 그러시네 아이 정말 자 오늘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습니까? 네 어떻게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들어서 잠깐만요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예, 우연히 오게 됐습니다. 예 자기들이 나갈 일이지. 그 노래 잘하냐? 아니요 잠깐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노래 제일 잘하신 김효준 씨께서 아, 네. 나오셨어요. 예. 네. 자 대학 졸업반이며 올해 어떻게 취직을 하셔야겠네요. 네 물론 해야죠. 네 많은 준비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자격증 공부 뭐 여러 가지 공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취직하라고 아주 뜨거운 박수로 한 3배 정도 힘차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올해 꼭 취업하실 거예요. 네, 예,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아유, 네, 김효준 씨였습니다. 그래요, 꿈을 가지는 청년 그 꿈만 가지고 있다면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출연자 모셔보겠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가창력에다가 깜찍한 율동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최복자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의심 못한 내 방식대로 살아온 하수로 왠지 나는 꽂힌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그래도 언제나 떠는 내 남자 다시 한번 마음 돌려온 내게로 돌아와 오늘따라 보고 싶어 누구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살아와 왠지 나는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한 눈팔지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내 방식 내가 미워한 눈팔지만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네, 최복자 씨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예, 지금 한참 웃고 계시네 예,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되시고요. 예. 어쩌면 깜찍한 율동까지. 굉장히 깜찍하시죠? 춤추실 때. 이 손놀림이. 예. 자, 오늘 우리 최복자 씨의 남자, 너는 내 남자 부르셨는데, 남자분 오셨습니까? 네. 네, 어디 계세요? 이 바로 앞에.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어쩐지 최복자 씨가 계속 손짓으로 너는 내 남자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아내분께서 노래 잘하신 것 같습니까? 예, 잘한 게 같습니다. 아니, 같습니다가 뭡니까? 아버님 잘했습니다. 그러셔야죠. 오늘 이 아내분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평소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예. 예. 참 저희 인터뷰할 때요. 단답형 그 인터뷰자들은 참 민망스럽습니다. 예. 우리 최복자 씨가 그 횟집을 운영하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문을 닫고 오늘 생업을 포기하신 채 도전을 하셨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예. 오늘 하루 쉬어도 됩니까? 그런데 최복자 씨? 네. 네. 역시 네. 오늘 응원 부대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응원 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 아, 저쪽에 그냥 이곳저곳에. 저분들 양양에서 오시려면 많이 좀 경비 좀 들으셨겠는데요? 버스 대절했어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각자 자기 차로 왔겠죠,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응원부대. 사실은요, 최복자 씨가 인터뷰 전에 오늘 어떤 내용을 인터뷰할까 했더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 안 할 거야. 나 노래만 하고 갈 거야. 이러시던 분이 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예, 최복자 씨였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웃들의 삶에 이야기가 있는 아마추어 노래자랑이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결과를 모으시는 동안에 우리는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예. 아, 여러분들의 소망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혜미와 화이트복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끝나와 난 뜨다 나와라 뜨다 들을수록 신나는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알다리야 나를 들면 전설 같은 할머니의 일
정다운 얘기 정다운 얘기 은자 동화 금자 동화 얼러주던 할머니 들을수록 신나는 방방이 도깨비 방방이 산천 넘자 동방 나가 불만 같은 할머니 얘기 후루 빼던 장미 들던 아차리차 아차리차 정다운 얘기 정다운 얘기 은자 동아 금자 동아 얼러주던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로 가나 들을수록 신나는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알다비면 나이트면 전장같은 할머니 얘기 무릎 빼고 장미 들던 아차리차 아차리차 정다운 얘기 정다운 얘기 은자동아 금자동아 얼러주던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로 가나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혜미와 화이트복스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오늘은 노래뿐만 아니라 멋진 연주까지 들어봤는데 여러분 색다르시죠? 예! 어머, 목소리도 다르시다. 트롯이 이렇게 다른 맛을 내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앞으로도 이 음악을 이끌어가는 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할 텐데요. 발표 전에 오늘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부터 듣죠. 지부장님. 네, 오늘도 노래 아주 잘 하셨어요. 아, 그리고 또 흥겨운 노래를 하시면서 아주 그 거기에 맞는 율동과 표정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 노래를 하시다가 아, 가사의 발음 쪽에 조금 문제들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요가 여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런 발음에 조금만 주의를 해주신다면 더 좋은 노래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어요. 네,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발음에 주의했으면 한다라는 심사평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주 장원에게는요 3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교환권 가고요, 상피해드리고 꽃다발도 드린답니다. 자, 시상에는 강릉문화방송 김창열 보도 제작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웰빙 노래 세상 금주의 장원은 안 되나요를 부르신 김효준 씨 축하드립니다. 네, 국장님으로부터요 상표 받으시고요 꽃다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3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교환권 드립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야, 우리 새해부터 지금 소득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뭐 취업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단축도 너무 잘 끼워서. 예. 지금 어때요, 기분이? 예, 할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그 할머니께 한마디 하세요. 할머니, 이거 교환권 가지고 갈게요. 금방 갈게요. 기다리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야, 할머니 드리겠대요. 자, 지금 잠시만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고요. 앵콜곡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 장원전에 또 데뷔하셔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웰빙 노래 세상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저만 아쉬운가요? 여러분도 아쉬우시죠? 네, 다음 주에도 방청화 주실 거죠? 예, 웰빙 노래 세상은 다음 주 역시 편안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 곁에 그대가 있다는 게 처음 그댈 본 날 훨씬 그 전부터 이미 그랬을 텐데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힘겨운 기대를 해봐도 단 한 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행복해하는 그대가 싫어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지켜본 적 있죠. 그렇게 울다 지쳐서 그
준다면 힘들 그대 모습 생각해보면 벌써 그대 때문에 아픈 나를 만나지 마.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보면 너무 아픈 가슴 다 쓰러져만 가는데 안 되나요 나를 사랑.